자, 추억의 싸이월드가 드디어 돌아옵니다. 다음 달 17일에 서비스를 오픈하고 이제 2년 2개월 만에 싸이월드 서비스가 다시 재개되는 것인데요. 자, 이러면서 싸이월드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싸이월드에서도 NFT를 제작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 과연 이 NFT, 논란의 NFT를 다룬 싸이월드도 주가가 관련된 종목들이 튈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이슈는 뭐 싸이월드 이야기인데 뭐 추억의 싸이월드인데 이제 여기에다가 뭐 메타버스와 NFT까지 엮어서 뭔가 불을 뿜어보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? 일단은 어제 한컴 MDS가 불을 뿜었죠. 네. 사실 관련주로 불을 좀 뿜었는데 사실 싸이월드 지금 이제 12월 17일에 오픈을 한다고 지금 어제 발표가 났죠. 네. 이제 발표가 났고 사실 이제 회원이 3천만 명에 넘습니다. 상당히 우리나라 토종 SNS 중에서는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뭐 2년 2개월 만에 좀 돌아온 거죠. 지금 2019년 10월에 좀 서비스를 중단했고 이제 올 1월에 그러니까 싸이월드 부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서 사실 좀 많은 인력이 들어갔고 많은 투자 자금이 들어갔습니다. 한 107억 정도가 좀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기존에 이제 2D에 관련된 부분을 다 4G로 이제 3D로 구현하고 4G로 올리고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기술 구현도 했고요. 또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좀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뭐 미니홈픽, 미니룸 꾸미기, 선물하기 같은 여러 가지 좀 기존에 있던 이제 추억의 기능들이죠. 이런 기능들이 지금 올해 버전으로 되게 업그레이드 될 것 같고요. 네. 또 이제 그 메타버스 버전, 이제 싸이월드 한컴 타운도 같이 지금 이 12월 17일에 좀 어떻게 보면 선을 보인다고 하는데 네. 결국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공간들, 이제 공간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. 뭐 이제 싸이월드 한컴타운에서 뭐 기업은행이라든지 뭐 메가박스, 삼성카드, 롯데카드 등 다양한 브랜드를 좀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예. 여기에 또 NFT 관련된 사업도 사실 좀 한다고 하는데 결국 NFT 관련된 것은 이제 나만의 미니미로 해서 지금 NFT를 좀 만들고 그런 부분을 시스템을 좀 구축한다고 합니다. 사실 이제 싸이월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서비스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제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구현을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결국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NFT 지금 최근에 상당히 핫했던 어떤 그런 트렌드를 좀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개편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12월 17일 이후 한번 어떻게 좀 구현되는지 한번 저는 궁금해지고 좀 그러니까요. 관심을 쏠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좋습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이 싸이월드가 뭐 메타버스나 NFT까지 구축을 해서 새롭게 어쨌든 또 시대를 뭔가 또 잘 만난 듯한 느낌도 들어요. 요즘 네. 트렌드가 이게 워낙 주요한 트렌드니까. 그렇다면 이제 과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연관될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투자 방법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? 아, 사실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NFT, 뭐 이제 메타버스 다 이제 좋은데 어떻게 보면 저도 대세가 될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JP 모건에서도 NFT 관련돼서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, 글쎄요. 아직까지는 좀 저는 좀 스터디가 제 스스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 좀 실적이 좀 나오면서 좀 메타버스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매출이 나올 수 있는 회사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약간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이제 좀 엔터테인먼트 쪽 오늘 전 예, 좀 엔터주를 좀 오히려 그런 연장선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네.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습니다만 뭐 엔터주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충분히 있고 또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월드 투어도 분명히 예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뭐 하이브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이브에서 좀 하고 있는 어떤 그 뭐라고 그러죠? 그 MD를 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좀 계속해서 좀 가상 공간에서도 뭐 이런 수입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걸 좀 봤을 때는 저는 엔터 4사 중에서 가장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하이브 쪽에서 어쨌든 매출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투어가 예상돼 있는 부분들 여기에 또 이제 플랫폼 관련돼서 좀 분명히 좀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이제 메타버스나 뭐 NFT 관련된 종목은 아닙니다만 살짝 좀 걸쳐 있고 또 본업도 충실하고 이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살짝 뭐 싸이월드라는 결이 다르지만 좀 이런 네. 종목들을 또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엔터주를 오히려 좀 메타버스나 NFT와 연관된 종목으로 살펴보자. 이제 뭔가 구축을 하고 있고 시대가 변하고 있고 시장이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사실 저희도 메타버스 NFT가 실제적으로 어떻게
구현될 것인가에 대한 이 밑그림은 제대로 그려지고 상상이 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숫자로 구체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것들로 찍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본업을 잘 하면서 메타버스 쪽으로의 시너지를 훨씬 더 잘 낼 수 있는 엔터주를 좀 보자. 그중에서도 YG 엔터테인먼트를 윤여민 팀장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이슈 확인을 해봤습니다. 윤여민 팀장과 얘기 나눠봤는데요.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